그러니까 둘은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 나도 믿고 싶다. 다만 저희 와이프께서 열혈 애청자죠. 그래서 이걸 다뤄라, 보충을 해라, 오더를 내려서 강제 뭐 시청? 예전에 2000년대 후반 공전의 히트를 쳤었던 드라마 이산 주제가 같잖아요. 정조와 의빈성 씨의 사랑이 그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온 거잖아요. 학문적 관점에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료가 남아있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사료를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걸 다 통과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상을 다 깨진 않죠. 환상을 다 깨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면서 요건 로맨스고 요거는 역사 영역에 맞게 됐구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화순홍주, 화한홍주, 사도세자를 대한 행동을 보면 너무 좋아하는 딸들한테는 곶감 먹고 가, 오늘 뭐 하고 가 이러다가 사도세자 만나면 아이 조금만 할까 탁 씻어버리고, 그 도리관자라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남자들 이렇게 단추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왕의 업무용 뭐 일상용이 다 달라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날 이렇게 해 와야 되는 관자를 안 하고 사도세자가 왔어. 불같이 화내면서 막 쫓아내버리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실록이나 여러 기록에 동시에 나와요. 다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조는 영조에게 쏙 마음에 들었던 행동과 처신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단순하게 처신이 아니라 그 영민함, 탁월함, 그게 있어서 굉장히 그 되게 이쁨 받았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작품에서처럼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 영조와 정조에 대한 성격 묘사가 괜찮다고 느꼈던 건, 그 전에 이산 볼 때 그냥 점잖하기만 했잖아. 근데 까칠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하지만 애민의 정신은 분명하고, 그런 게 오히려 전 진일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 되게 완벽주의자거든. 되게 똑똑해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 기록을 보면 나 활 너무 잘 쏴, 이성계 우리 선조가 그렇게 잘 쐈는데 내가 잘 쏴, 우리 집안 잘 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좀 오버하시고 이렇게 약간 잘난 척 잘하시고, 근데 되게 신중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영조는 노론이 자기 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조 왕이 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든든했어요, 세력 자체가. 근데 정조는 그렇게 집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정조는 신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좀 다차원적인 모습들이 표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진일보한 측면이 아닐까. 참 잘했다. 여보 마음에 들어?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징벌도 안 징조가.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 호랑이 문제가 심각했던 건 사실이고, 호랑이를 싸서 잡아 죽였다라는 기록 은 이성계 일화 속에서 가끔 나와요. 워낙 이성계가 활로 유명했었고 굉장히 격전을 벌이면서 뭐 간신히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기록이 이제 아무래도 태조의 기록이니까 느낌들게 이렇게 미화가 좀 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숙종 때 정도가 됐었을 땐 호랑이가 씨가 말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고갑사 정책을 통해서 조선 전기 때 대대적인 호랑이 척결 정책, 맹수 척결,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선 후기 때는 호랑이가 잘 등장하진 않죠. 근데 이게 재밌게 이은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됐다고 해서 호랑이가 사라진 건 아니고, 호랑이 사냥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에다 이제 정조의 활쏘기가, 본인이 활쏘기를 잘했다라는 게 유명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붙였다고 보면 좋죠. 그런 게 이제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눈치 보여서요. 네. 절반만 맞는 것 같아요. 절반은 좀 지나친 것 같고 3분의 1만 맞는 것 같아요. 4분의 1? 점점 줄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게 어제 의빈묘 표지명이에요.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그것도 중전도 아니고 후궁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장문의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필사한 사람이 당대 아주 유명한 그 명필가였었고, 한 번 남긴 것도 아니고 수차례 남겼다. 이걸 보면 굉장히 여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냐,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그가 그녀를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좋아했을까, 이 말은 뭐 오케이, 이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약간 뜨뜻미지근했냐, 두 번이나 거절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조금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영조 통치의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탕평 정책을 펼치면서 탕평파를 육성해요. 그러니까 탕평이라는 우리 모두가 소통해서 대화하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게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면서 그거를 이루어낸다고 하면서 실제로 영조 곁에 붙어서 권신이 되어가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론의 일파인 홍씨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두세자랑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 그리고 사두세자가 적어도 죽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방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원했겠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죠. 지금 내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너무나 노쇠했죠. 그리고 홍인왕 같은 사람들, 정우경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정조한테 왕이 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은 해. 근데 지금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방식을 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홍구경밖에 없거든 그때. 그런 정치력과 그런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 방송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공적인 기록을 보면 그 25살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영조가 보기에 되게 똑똑한 젊은 인재가 왔으니 세손에게 붙여주면 되겠다 했고 뭔진 모르지만 둘이 잘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정조가 집권하자마자 승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같은 노론 내에서 명문 노론들 김종수라든지 나중에 나오지만 심한지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적인 노론 입장에서 보기엔 저것들은 완전히 왕 옆에 붙어서 지들끼리 해먹고 이 우리 어떤 이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물러나게 만든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노론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정조가 집권하면서 제일 좋았던 방법이 뭐예요? 노론의 힘으로 노론을 죽인다는 거지. 홍구경의 힘으로 홍보왕과 홍인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노론과 함께 저 탕평파들을 제거하면서 집권했다. 짜잔. 근데 그러면서 홍구경 입장에서 홍구경 바보야? 이제 홍구경이 계속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는 혼인관계야. 홍구경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결혼을 시킨단 말이야. 네. 아 후궁으로 떴다고. 근데 얘가 1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홍구경도 정조 집권 3, 4년 차에 실각을 한다고요. 이런 복잡한 가정사까지 있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로맨스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막 15년간 뭐 이렇게 여기서 정조가 풀어가야 될 길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 부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자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빈성 씨는 후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후궁이 되거든요. 왜 후궁이 되냐면 의빈성 씨가 애를 낳고 3개월 만에 문효세자가 그 세자로 책봉이 되면서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요. 이걸 왜 그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세력 다 밀어내고 사도세자 아들이라고 천명하고 그걸 밀어줬던 또 홍구경을 밀어내고 이래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되게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론들 입장에서 지금 도대체 이 정조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이런 거였어? 약간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 지금 애가 나왔네.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고 이 아이를 낳은 여성을 높이 세운 다음에 국정을 안정시키면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면서 선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정조가 로맨스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이걸 다 계산하고도 한 거죠. 띠! 완벽한 역사, 뭐 굳이 역사 왜곡이나 역사 오류죠. 완벽한 오류예요. 예전에 무슨 사극이 있었어요. 구혜선 씨 나왔던 너무 옛날 사극이긴 한데 정광열 씨가 4시에 수장으로 나와가지고 막 4시들이 막 그때도 사실은 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번에는 궁녀 갖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왕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잉?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랑 비교해서? 중국과 비교해서. 물론 중국도 보면 한나라 때 옛날에는 이 신하와 왕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했었대요. 그러나 명청 때가 되면 신하는 저 멀리서 누워서 황제와 저 신하들 사이를 중개해주는 누가 필요해요? 환관이 존재하죠. 환관이. 그러니까 환관의 힘이 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역사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정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요. 왕의 모든 일상에 거의 신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궁녀나 환관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적 위계가 분명한 사회에서 환관도 정치 세력화를 한 적이 없는데 궁녀가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조상궁 이런 사람들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정오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당 상관 정도 딱 올라가 줘야지 그걸 양반으로 딱 쳐주고 명문의 최고의 고위관료로 쳐주는 거지 그 이하는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별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극 드라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데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한 선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냉정히 말했었을 때 의빈성 씨 이야기는 실록의 기록도 거의 없고 이 사람과 관련된 연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빈성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은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배우자라는 것을 드라마가 안으면서 근데 개혁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정조도 사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야. 살펴보니까 몇 줄이지만 굉장히 근거 있는 구절로서 정조가 특별히 의빈성 씨를 사랑했구나를 발견했고 그 이야기가 이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10년 만에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가 재현되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하나가 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관심사로 계속 사료를 뒤지고 자료를 찾다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다만 이제 왜곡이 아니라 오류 과정 속에서 사실과 판타지를 구분하는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합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